코트야. 어머니가 유튜브 안 보셔서 참 다행이네요. 아마 보실걸요? 아마 보시지 않을까요? 밥 먹는 신사. 진짜 웃겨. 철도요? 조금 근데 1년 더 해야 돼요. 1년 통금 12시인데 오늘은 이제 허락을 받고. 코트야 뭐해! 이런 비행시. 아이고 한 개 감사합니다. 눈이요? 감사합니다. 네, 교정했어요. 근데 나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나와요? 어? 네. 아, 그러니까 예. 이거랑 또 이제 그 뭐지? 시청자분 아 이렇게 나오나? 아니 가운데 화면이 아, 시청자분들이 보시는 거. 아. 코트야. 너 이쁘게 나와 걱정하지 마. 아, 다행이네요. 배고파요. 저 진짜 배고파요. 해외여행 저 한 번밖에 안 가봤어요. 그 가족들이랑 홍콩 여행밖에 안 가봤어. 근데 진짜 별로였어요. 집이랑 비슷해? 다행이다. 아, 제 폰으로 보라고요? 이따가 볼게요. 진짜 엄청 많이 먹을 거야. 배고파요. 노래 바꿔보라고요? 뭐해! 싫은데 씨바라? 이거 어때요? 아, 이거 하자. 이거 어때요? 배고파. 이거 좋다. 아, 근데 뭔가 무슨 말이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무슨 말 해야 될지 모르겠다. 혼자 있으니까 너무 편해요. 이거 지금 그냥 제 방송 같아요. 오슈? 방송 냄새. 아니, 그런 채팅 안 해요. 아, 네. 온약 채팅입니다. 아, 네네. 코트야, 누구세요? 저요? 저 BJ 최옹림이라고 합니다. 코트야. 아, 그니까 앞머리 뭐해? 오늘 자르고 온 거거든요. 앞머리 잘라요? 어, 아 자르고 온 건데 너 기네. 제 댓글 읽어주세요. 아, 확실히 옹림 씨가 그 소통을 잘하시네. 그래요? 예, 내가 제대로 왔네. 아직까지 저희 그 스튜디오 와가지고 이렇게 합방할 때 네. 이렇게 편하게 방송하시는 분이 거의 없었어요. 예, 항상 떨고 채팅창 질문만 대답하고 약간 그런 느낌이었었는데 소통 잘하시고 좋네. 좋다. 봤어요 이걸로? 네, 봤죠. 항상 모니터링 해야죠. 왜냐면 똥 싸다가도 너무 좀 분위기가 이상해진다. 그럼 바로 제가 와야 되니까. 똥 끊고 와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콧박이들의 니즈를 이제 알겠어. 내가 예전에 이제 했던 분들 게스트 반응이 이제 거진 다 좋긴 했지만 좀 안 좋았 좀 그나마 좀 안 좋았던 분들 좀 있었고 좀 되게 좋았던 분도 있어가지고 이제 콧박이들의 니즈를 좀 이제 파악을 해서 어떤 걸 좋아하시는데? 딱 옹림 씨 같이 그냥 좀 뭔가 좀 코트야. 순수한 느낌? 콧박이들 채팅 매워서 게스트들 거의 다 무서워하던데 잘 다루노. 좋아. 혼자서 좀 많이 하셔서 그런 것 같아. 예,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말이 많더라고 보니까. 예, 30분 내에 많은 걸 파악했죠? 네. 예. 역시 짱. 아, 감사합니다. 아, 바이크는 코트야, 누나 귀욕지 해주세요. 아니. 바이크는 좀 힘들어. 왜냐면은 옹림님이 이제 또 저 뭐랄까? 부모님이 또 이렇게 그 걱정 되게 많이 하시고 그래가지고 사실 바이크 뒷좌석에 탄다는 게 조금 쉽지 않잖아요, 그죠? 예. 네. 뭐
뭐 그냥 차를 타고 가서 뭐 그냥 뭐 남한산성 같은 데 가서 뭐 닭백숙 같은 거 이렇게 낮에 그냥 좀 야방 같은 느낌으로 그런 건 괜찮죠. 네, 좋아요. 근데 이제 바이크는 좀 힘들죠. 네. 예, 네, 맞아요. 바이크는 맞아요. 조금. 저는 무조건 바이크로 이제 나가서 방송하는 그런 느낌이라서 예. 월요일 날 여러분들 그 여라분이랑 여자 라이더분이랑 이제 또 합방할 거예요, 여러분들. 예. 그때는 진짜로 따로 다니는 거라서 좀 그것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면허 없으세요? 있어요. 아, 면허는 있으시고. 네. 그 차를 좀 뽑을 만큼의 좀 그 돈을 좀 모으기도 좀 힘들고 사실. 근데 그런 목표 같은 게 좀 있잖아요. 보통 사람이면 아, 내가 이거 꼭 사야겠다. 아, 내가 이제 좀 돈 벌어서 이거 해야겠다. 뭐 그런 목표가 전혀 없는 것 같아갖고. 아니에요. 저는 일단 내가 우선은... 그래서 막 사는 것 같다 그랬더니. 아, 아니에요. 아니. 그 이제 신체적으로 네. 독립도 해야 되고. 아, 신체적으로 독립은 뭐예요? 정신적으로는 독립을 했어요? 아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과 따로 산다. 예, 분가하고. 분가를 좀 하고. 네, 분가하고 이제 그 네. 월세로 가야겠네. 네, 그죠, 그죠. 네. 그리고 차도 사고 뭐 집도 사고 뭐 꿈은 있죠. 아무 생각이 없진 않아요. 아, 진짜요? 네. 좋습니다. 어제 뭐 네. 결혼 얘기하시고 막 그러던데? 아, 결혼 언제 할 거냐? 네, 채팅창에 그런 얘기 막 올라오고. 아, 맞아요. 봤나 봐요. 네. 네. 혹시 결혼 몇 살 때 하고 싶으세요? 저는 결혼 안 하고 싶어요. 아예 그냥 안 하고 싶어요. 저는 이제 아예 그냥 결혼에 대한 생각이 아예 없어요. 그럼 여자친구는 네. 사귀시고 결혼은 안 하고 싶으세요? 아니, 그게 아니, 뭔가 좀, 예.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자친구는 이제 저랑 뜻이 맞아야죠. 결혼에 대해서는. 이제 근데, 아니, 뭐, 근데 정말 나는 결혼이란 그런 생각을 해요. 내 심장을 꺼내서 줄 수 있을 만큼 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면은 결혼을 하고 싶다. 예. 그런 느낌은 좀 있죠. 예. 그러니까 엄청 좋으면 결혼을 하겠다.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은 결혼 생각이 없다. 예. 쉽지 않죠, 결혼이라는 게. 저도 살짝 그런 마인드. 아, 진짜로. 네. 아, 이 사람한테 정말 내가 평생을 다 바칠 수 있을 것 같다. 네. 진짜 너무 좋다. 이런 결혼하는데 그거 아니면은 그래도 만약에 이제 결혼한다면 한 30대 후반에서 40대 때 하고 싶어요. 30대 후반, 40대 후반. 40대 초반. 40대 초반. 네. 그때 되면 옥림 씨의 가치가 좀 많이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 안 하세요? 여자는 나이가 깡패잖아요, 사실. 아, 네. 예. 이 얘기 들으시는 지금 여자 시청자분들은 좀 기분 안 좋으실 수도 있는데 왜요? 그게 사실이잖아요, 여러분들. 예. 아, 그죠, 그죠, 그죠. 그쵸. 근데 이제 뭐 그냥 생각, 저의 생각이에요. 아, 그냥? 네, 그냥 뭐 그냥 저는 그렇게 하고 싶다. 이런 느낌. 그래요. 나이 많이 먹고 결혼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코트님도요. 아, 좋습니다. 네. 네. 더글로리 봤어요? 네, 봤어요. 보셨어요? 아주 봤죠. 더글로리도 보고 피지컬백도 보고. 네. 재밌었어요. 아, 진짜 재밌어요. 길복순 봤어요? 안 봤어요. 길복순도 보세요. 재밌어요? 길복순 꿀잼이. 아, 오케이, 오케이. 개인적으로. 네, 오늘 조만간 볼게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떤 그런 토크력이 좀 되면은 우리가 이제 뭐 나중에는 뭐 이상형 월드컵 이런 것도 해봐도 좋고. 예. 유튜브도 좀 자주 보실 거 아니에요? 유튜브 보긴 보죠. 침착맨님 방송 이런 거 봤어요? 아, 본 적 없어요. 야, 어떤 유튜브 많이 봐요? 저요? 저 네. 약간 뭐 그냥 이렇게 뜨는 거 보긴 하는데. 아, 알고리즘에 의해서? 네. 짤막한 거 약간 쇼폼 네, 많이 보세요? 네, 맞아요, 맞아요. 릴스 막 이런 거 많이 보고. 나도 그거 한 번 빠지면 그냥 계속 보게 네, 되잖아요. 네, 계속 그냥 진짜로. 그래요. 맞아요. 할 말 생각하고 계세요? 아니 뭐 근데 네? 아, 약간 정적이 흐르는 게 약간 좀 그렇구나. 아니 좀 막 뭐라도 말해야 될 것 같아. 아이, 그런 적이 아니에요. 우리 방송 언제나 얘기했지만 고막해러 갔나? 왜 이렇게 안 와? 네. 그 이제 오디오에 대한 강박은 좀 버려놓고 하는 편이에요, 저는. 예. 네. 왜냐면 나도 말이 많거든요. 네. 예. 네. 뭔가 하나 주제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예. 네. 그러다 보면 시간 빨리 가 있고 예. 네.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네네. 합방인데 너무 긴장감 없이 너무 편하게 한다는 생각도 좀 들긴 할 거야, 게스트 입장에서. 아, 제가요? 아니, 예. 코트님이요? 아니, 게스트가요. 아, 게스트 제가요? 입장에서. 예. 아, 내가 너무 말이 없는 거 아닌가, 막 이러면서. 아니요, 예. 아니, 그러진 않아요.
맞아, 오징어 게임 김호연님 닮았어 진짜로. 어. 정호연. 아 정호연. 예. 정호연. 김호연이랑 누가 채팅창? 꼬막 뭐 내가 좀 메뉴를 좀 너무 갑자기 이렇게 정하긴 했는데 괜찮아요? 이제 와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니 다 잘 먹는다길래. 네? 다 잘 먹는다길래. 아 예, 꼬막 좋아해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안 먹은 지 오래돼서 기대 중입니다. 아니 옹님 지금 팬이 없어요? 왜 이렇게 와가지고 팬 가입 하나도 안 해주네? 와 이거 진짜 너무 짜친다. 예? 팬이 없 팬이 많이 없어서. 아니 어제 보니까는 팬들이 좀 있으신 것 같더만. 아... 네. 한 명 좀 지목 좀 해가지고 팬가입 좀 하라고 좀 얘기 좀 설득 좀 시켜봐요. 차차야 너 팬가입해. 여운이 너 팬가입해. 어, 오. 지금 여기 건빵분들 보이시죠? 네네네. 거의 제 팬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진짜요? 팬카페로 왔습니다. 아 사이다 고맙다. 사이다야, 앞으로 이런 느낌으로 이제 이런 느낌이 이제 있으신 역캠분들을 좀 많이 좀 저기 앞으로 좀 섭외를 좀 해봐라. 어, 우리 저 실장님들 다들 보고 계시죠? 실장님들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네. 뭐 앞으로도 뭐. 저는 이제 뭐 네. 격주에 한 번 정도는 게스트 방송 좀 하려고 해요. 왜냐면은 어... 제 방송 자체도 되게 약간 남초화돼 있기 때문에 너무 나 혼자서 이렇게 나와서 방송하는 것도 좀 약간 질릴 수 있으니까 좀 다양하게 좀 해보려고 하는 거죠. 방송할 때. 네.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첫 스타트를 제가 끊은 건가요? 아니 스타트는 이미 시작됐어요. 아. 전 한 네 번째 정도 되실 아, 거예요. 립스틱 좀 주시겠어요? 예, 코트야. 풍펜. 아, 팬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술은 좀 그래. 어, 술 먹방은 좀 그래요, 여러분들. 저도 사실 술 먹는 거 그리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예. 술 잘 드세요? 저는 한 번도 태어나서 쉬어본 적이 없어요. 진짜요? 방송 때문에 코트야. 술을 먹는 거지. 술을 좋아하진 않거든요. 아 술 잘 안 드시는구나. 잘 안 먹는데 그래도 한 번 먹으면 그냥 엄청 먹죠. 어. 방송에서 분위기 따라서 항상 즉흥. 예. P. 그 뭐요? 아 ISTP. 예. 어, 맞아, 저도 P거든요. 저도 진짜 즉흥. 부모님 방송 잘 안 보세요? 제 방송이요? 네. 네 잘 안 보시는데. 어, 술이... 아. 여운이 아 감사합니다. 아, 드디어 쏘셨네. 이쁘시던데 안 보시나요? 고맙습니다. 예. 근데 사실 이런 거는요. 옹님 씨 팬분들도 몰랐을 거예요. 워낙에나 합방 안 하시고 하니까 맞아요. 그래서 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런 걸 잘 모르는 맞아요, 거죠. 맞아요. 예, 예. 맞아요. 고맙습니다. 여운이 감사합니다. 예. 우리 콧박이들도 내일 우리 옹님님 방송 키면은 팬가입 해주세요, 여러분들. 팬가입도 해주시고. 네. 밥이 왔네요. 얘 뭐라고 랄피야? 밥 왔어. 오케이 밥 좋다. 어. 머리 푼 게 낫대요. 코트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푼 거 괜찮네요. 그래요? 네. 푼 거 괜찮아요? 어 파니갈레 V2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 파니갈레 오 두카디 타시나 보네. 오 어서 오세요. 파니갈레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왜? 아니 너무 반반이어서 아 푼 게 낫다 네. 뭐 푼 게 낫다 아 그냥 묶을게요. 코트야 반 묶으면 이쁠 것 같아요. 아니 묶는 게 나 묶는 게 나요? 예 묶는 게 나 더 깔끔해 보이죠? 예 묶는 게 훨씬 나 어 너무 좋아 코트야 그래요? 단정하게 당겨서 묶을수록 더 이쁘네요. 예? 예 그래요? 예 여기가 여기가 나오니까 아 예 이게 또 얼굴형에 따라서 또 그런 게 있잖아요. 예, 어 괜찮은데요? 예, 좋아요. 머리가 문제가 아니래요. 아 주위 그 저 라라랜드 어 그 느낌도 좀 있으시네. 아 그 라라랜드 아니 모모랜드구나. 어 그래.
오늘을 기점으로 뭐 우민님 나중에 제가 또 뭐 이렇게 그 수원에 또 라이더 카페 같은 데 많아요. 네. 가가지고 뭐 잠깐 나오라 그러면은 저 커피라도 한잔 하고 예, 방송하고 있을 때 네, 네, 그렇게 한번 좀 봅시다. 네네네 네, 네, 네. 너무 좋죠. 그니까 나도 좀 이렇게 그 넓혀야 돼. 그 저변을 좀 넓혀야 돼. 너무 혼자만 하다 보니까 어. 그것도 옹림 씨가 또 나중에 또 유튜브 했는데 또 되게 잘 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죠, 그죠. 예, 사람 이름 모르는 거다 보니까. 예, 네, 네, 진짜로. 맞아요. 리액션? 저는 예, 네, 말씀하세요. 아, 리액션은 안 하세요? 리액션이요? 네. 리액션 어떤 리 아 별풍선 받았을 때 리액션 네, 네. 리액션 받았을 때 나는 이렇게 해요. 족 같아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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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은 어떻게 하는데요? 예 교통 정리 아 감사합니다. 잠깐만 뒤로 네 우와 우와 잠깐만요 누르지 마봐요. 어머 올라가네 신기하다. 아, 교통정리 댄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리액션 하시려고? 예. 아. 왼쪽에 있는 배너가 그거예요. 갈게요.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들어. 힘들어. 탈출자 여러분들, 야무지죠? 예. 바닥이 흔들려서 흔들려요. 닥치세요. 닥쳐주세요. 무서웠어. 코트야. 누가 칼 들고 협박했어? 코트야. 어때, 옹이마 우리 태웅이 귀엽지? 미치겠지? 네. 어, 힘들어. 코트야. 직전 운동으로 식욕을 돋군 코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코트야. 배 나온 돈가스 봄 미쳤다. 왜요? 아, 그냥 돈가스가 너무 웃겨서요. 코트야. 37살이야 매력 절지? 누나? 헤헤. 어. 그 얘기를 많이 들어요. 2단계 37살? 네? 2단계 37살? 이런 2단계... 얘기 많이 들어요. 나보고 사, 시청자들이. 예. 식사할게요, 식사할게요. 밈이에요, 밈. 아, 밈. 다음대로. 음료만 찾죠. 코트야. 밥 먹는 신자 댄스폼 미쳤네, 진짜. 네, 아, 감사합니다. 코트야.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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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뱉어돈 재밌었다. 아,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그러면 이제 좀 먹방을 예 대충 비벼왔거든요. 소스 네. 넣어가지고 감사합니다. 소스를 소스 이게 소스거든요. 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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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소스 소스 소스를 좀 꼬막 비빔밥 소스 이렇게 싹싹 넣어가지고 싹. 예. 와 진짜 배고프다. 보니까 더 배고파요. 그래요. 제가 할게요. 예. 네. 아직도 힘들어요? 코트야. 소스가 뭐냐? 옆에서 콧바람이 좀 많이 나오죠. 소스냐? 운동 유산소 운동 하시는 거 어때요? 운동이요? 네, 유산소 운동이요. 그딴 걸 왜 하죠? 이 리액션을 하려면 해야죠. 아, 기본적인 체력 관리. 네. 앉아서 입 터는 게 운동이에요. 넵. 옹님님은 이제 좀 약간 자기 관리 많이 하시지만 안 해요 저도. 예. 에이 근데 뭐 몸매 좋으시던데. 타고 났어요. 아 타고 난 거요? 네. 와 부럽다. 코트야. 왜 음식 보고 훅훅 거리냐? 개 긴박네 기웃기웃. 추워요. 꽃바람 때문에.
때문에 약간 선풍기 틀어놓은 것 같은 느낌? 추워요. 아 장난이에요. 아니야. 앉으세요. 아 저 앉을게요. 저는 다 비볐기 때문에. 다 비비면 앉으세요. 네네. 네. 자, 먹방용으로 조금. 어 좋네. 요거는 뭐지 랄표? 떡갈비에요. 와 실하네. 떡갈비 좋네. 어우 두툼하네요. 떡갈비. 예 네, 좋습니다. 립 이벤트야? 아니요 그 1인 정식 세트에 아 1인 정식 세트에 포함되어 있구나. 소나물국 플러스 떡갈비. 야 좋네. 떡갈비도 좀 드시고. 네네. 네. 잘 먹겠습니다. 네, 많이 드세요. 네. 한식 좋아해요? 일식 좋아해요? 뭐 양식 좋아해요? 뭐 좋아해요? 다 좋아해요. 코트야. 옹님아 저거 최대한 빨리 먹어라. 3분 뒤면 다 없어진다. 음식 빨리 드세요? 네, 저 진짜 빨리 아, 먹어요. 진짜요? 네. 오. 맛있다. 아 좋았어요. 썸네일 땄어. 네, 썸네일 땄어. 아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받아줘요. 아, 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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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트야. 이런 비행신. 아 미안합니다. 코트야. 참 먹고 살기 아, 힘들다. 먹어. 티유 공님이 문화 충격 완료. 아 네, 감사합니다. 코트야. 다시 한번 말하지만 37살입니다. 예. 그래요. 몇 년생이에요? 87년생이에요. 어, 11 아 잠깐만 11살 차이인가? 코트야. 저 단계 37살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 맛있네. 뭐한 거예요 방금? 이게 내가 먹방하면서 리액션이야. 원래 항상 먹어볼 때 터지면 맛있으면 아 이게 맛있다 뭐야 이렇게 많이 해요. 예. 비위가 좋으시네. 저요? 저 비위 좋아요. 코트야 이해해줘. 먹방할 때마다 저랭 키우. 오오 네네. 아니 이거 못 올까봐. 어예 알아요. 옷이 아니라. 예. 아. 음식에 이제 이런 건 묻으면 안 좋아하거든요. 네네 알겠습니다. 조심할게요. 아니 털 묻으면 별로잖아. 그쵸 맞아요. 그럼 보통 이제 친구들이랑 방송 안 하는데 이제 뭐 휴방할 때 친구들이랑 이제 뭐 카페 가거나 그래요? 맞아요. 맞아요. 카페 가는 걸 좋아하는구나. 네 좋아해요. 엄청 좋아해요. 왜냐면은 딱 할 게 없어요. 그럼 가서 카페인 안 맞으니까 뭐 약간 에이드 같은 거 드시나? 네 아니요. 에이드도 탄산 먹으면 이제 막 배에 가스 차니까 그냥 차 같은 거? 네 차나 캐모마일 아니면은, 차 이런 거? 네 아니면 아. 초코나 아이스티 같은 거? 아, 나도 카페 많이 가는데. 보통 아메리카노 드시죠?
아, 콩나물국 지리네. 수원이 저기 아니야? 여러분들 광교 저거 신도시? 응, 그쪽이에요. 응. 근데 무슨 호수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호수공원이요. 맞아. 아, 이제 수원 교통이 진짜 너무 빡세. 바이크 타고 제일 들어가기 싫은 곳이 수원이랑 용인. 화물차도 많이 다니고, 아우. 보통 방송에서 먹방도 하고 그러겠네요? 네, 배고프면 먹어요. 시켜먹는 편 아니면 집에서 엄마가 해주시는 편. 아, 시켜먹는 편? 네. 그래도 요즘 계속 같이 하시니까 부모님이 최근에 막 이렇게 좀 뭐 잔소리 같은 거 아니에요? 어떤 잔소리? 잔소리 제일 많이 듣는 잔소리. 잔소리 안 하세요. 아, 진짜? 방도 잘 치우고 이렇게 하나 보네, 집에서 있으면서. 부모님들 저기 거슬리게 안 하시나 보네. 방을 안 들어오세요. 분명 아닙니다. 가족들끼리 여행도 자주 가고 참 좋네. 화목한 가정이네. 네. 담배 안 핀대 여러분들. 담배 안 피는 여자분 진짜 오래됐다. 근데 요즘은 글쎄요, 담배 피고 안 피고 흡연의 여부랑 관계없는 것 같아요, 여자의 매력은. 코트야. 옹님님 옆에 돼지는 애완용인가요? 그죠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 결혼한 친구 있어요? 주변에는 없어요. 아직까지는? 네, 친구의 친구 정도? 그게 은근히 또 이제 결혼에 대한 이제 그런 인식 같은 게 네. 친구들 영향 많이 받잖아요, 여자들은. 친구 한 명이 결혼했는데 너무 잘 됐어. 막 결혼식 가서 봤는데 와, 나도 갑자기 거기서 이제 신부의 꿈을 키우는 맞아요, 거죠. 맞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주변 친구들 다 결혼했대. 했어요? 저요? 네. 네. 이혼을 더 많이 했어요. 진짜요? 좀 살아남은 그 부부가 네. 딱 한 명. 진짜요? 한 8명 정도 중에 한 명 정도. 맞아요, 요즘 이혼 많아. 와, 진짜 두툼하다. 맛있어요. 최애 음식 뭐예요? 최애 음식. 휘짜? 휘짜. 네. 휘짜 좋지. 어디 거 많이 먹어요? 도미노?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피자를 가져가. 이거는 저 피자에 휘짜를 모르네. 휘짜는 저기지. 뭐요? 내가 이제 자주 시켜 먹는 집에 딱 있어야지. 그냥 그런 거 없지. 그냥 아무 데서나 되는 대로 시키는 편? 네. 저는 6일상 피자. 저는 막 맛집을 찾아다니고 이러지 않아요. 아, 진짜? 네. 그냥 되는 대로 벽품 먹고? 줄 기다리는 거 귀찮고. 웨이팅 존나 짜증나죠? 뭐 제일 좋아해요? 먹는 거 중에? 네. 난 좀 해산물 좋아하죠? 아무래도. 난 제철 해산물 항상 챙겨 먹어야 돼. 인천 영양부도 가가지고 뭐 쭈꾸미 제철은 쭈꾸미 먹고 회가 맛있으면 회 먹고. 최근에 먹은 해산물 뭐예요? 쭈꾸미? 아, 홍어! 아, 홍어는 어저께 그냥 심심해가지고 맨날 똑같으니까 방송이 그냥 괜히 공지 올려가지고 댓글 많이 달리게 하려고. 여러분들이 추천해주신 음식 3개 베스트 댓글 3개 중에 제가 하나 골라서 먹을게요 그랬던데 취두부가 2개 올라오고 홍어가 하나 올라온 거지. 누가 취두부 먹어? 치도 냄새 맡아봤어요? 아니요.
먹고 아 진짜 대박이에요? 사람 먹으면 어때요 진짜. 그럼 홍어 먹어야죠. 진주부를 먹었으면 일단 홍어는 그나마 어제 좀 먹을만 했어. 근데 그나마 그때 또 거기서 또 미식가인 척 하려고 두 점 남겨놓고 다 먹었네. 존나 힘들었어 진짜 먹으면서. 저 112kg요. 왜요? 그냥요. 아 몸무게 세 자리에서 처음 보는구나. 네. 주변에 다 이런 돼지들이 없나 봐요. 없는 것 같아요. 동리님은 키가 있으니까 한 54kg 되겠네요? 56kg? 51? 51? 네. 진짜요? 네. 와... 생각보다 많이 안 나가시네. 코트야. 얼굴에 살 많아요. 배만 봤을 때는 120kg 넘어 보여서 깜짝 놀라신 거죠? 아니 아니 아니. 100kg 넘는지 몰랐어요. 에? 진짜 아니 왜냐면 가늠이 안 가가지고. 아. 말을 할 때도 조금은 좀 저기 좀 가려서 합시다. 관심이 안 가가지고는 좀. 가늠이. 에? 가늠. 아, 가늠이 안 가서. 네네네. 난 또 관심이 안 가서라고 한 줄 알았네. 가늠이 안 가서. 맞아. 세 자릿수에 대한 그게 없지 아무래도. 맞아요. 코트야. 가늠도 한다고 관심도 한다고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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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우. 애들 좀 짓궂어서 그 좀 약간 저런 그 꼽주는 걸 잘해. 코트님을요? 어, 난 진짜 이성 앞에서 꼽주는 남자애들이 너무 싫어. 전 중학교 때도 진짜 막 잘 보이고 싶은데 PTSD가 있어서 아 그러니까 좀 잘 보여야겠다라는 것보다 좀 자연스럽게 하고 싶은데 네. 조금만 행동, 제스처, 말 이런 거에 다 의미 부여해가지고 막 진짜 사람 약간 병신 만들고 그런 거 많이 하죠. 반응이 재밌나 봐요. 그러니까 저 그런 거 같아요. 그래가지고 난 이제 이게 좀 PTSD예요. 수학여행 때 네. 이제 사회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회자가 자 여기서 제일 춤 잘 추는 친구 나와서 상금 드릴 테니까 나오세요 했는데 애들이 막 발길질하면서 막 발로 차고 막 그래가지고 남녀공학이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약간 무대 위에 올라가가지고 춤추었던 막 그런 그 안 그 내 머릿속에 이제 기억된 그 안 좋은 PTSD 그런 게 좀 많아요. 춤 못 추세요? 응? 춤 못 춰요? 춤 못 추지. 이 몸에 무슨 아니 잘 출 수도 있죠. 아 괜히 수업 시간 때 여러분들 막 이제 친구가 태어나서 지금 다 오래 자고 있었는데 나가가지고 수업 시간 때 괜히 앞에 나가가지고 서 있는데 선생님 너 왜 나와 있어? 아니 부르신 거 왜 나 있어 이 새끼야? 괜히 얻어맞고 예 네, 그랬던 기억이 많아. 놀림 당하셨네. 너무 많이 놀렸어. 수학여행 때는 못 쳤어요? 그냥 나와서 춤 추라니까 그냥 뭐 그때 맞죠? 당시에 DJ DOC 노래가 형피구 하나만 주세요 기억 기억 DJ DOC 모르겠다 맞죠 여러분들? 그 춤을 뭔 그대왕 할아버지 할머니 춤을 춰 알아요 알아요 아 그거 알아요? 어 네. 이건 아는구나 네. 그거 쳤어 이렇게 쳤어 반응은 좋았어요? 반응 뭐 쓰레기였죠 그냥 가쁜 사였어요? 그러니까 나는 학창 시절 떠올리고 싶지가 않아. 아 그래요? 코트야. 이래봬도 코트 집 출신이다. 알고 있었지? 진짜요? 예전에 저기 가수 지망생이었는데. 그때는 이렇게까지 살이 찌지 않았었어요. 알아요. 그때
21살 때? 알아요. 예. 그래가지고 그때는 진짜 제 동기가 아마 저 누구지? 예림? 뭔 예림이지? 백예림? 백예림. 백예린. 어. 윤두준. 뭐 구하라. 장우영. 걔네들 다 잘 됐죠? 네. 근데 왜요? 저도 잘 됐다고 생각해요. 나름 이 판에서는. 데뷔를 했어요? 못했죠. 데뷔조가 2AM 그 당시 이제 이 노래 데뷔곡이었는데 그때 이제 난 될 줄 알았는데 내가 메인 보컬 제 그 오디션 때 될 줄 알았는데 그때 창민 씨 내 앞에 창민 씨가 노래를 딱 불렀는데 그때 약간 병 느껴지면서 가사 다 까먹었어요. 진짜요? 그래가지고 카메라 테스트가 있고 그 당시 이제 JYP가 미국에 가 있었어요. 창민 말 없었어도. 네. JYP가 이제 미국에 가 있었어요. 네. 박진영님이. 그래가지고 미국 본사 이제 JYP 아메리카 해가지고 거기 이제 계셔서 거기다 이제 보낼 영상 찍어서 JYP가 최종 확인하고 그 다음에 정하는 그런 거였는데 내 앞에 창민님이 노래를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멘탈이 나가셨구나. 그때 멘탈 나가고 다음에 자 태훈이 나와 해가지고 이제 카메라 테스트하고 그 다음에 노래 부르는데 한 8번인가 틀리니까 욕을 하시더라고. 신인개발팀 팀장님이 여자분이셨는데 단발머리였는데 진짜 성격이 좀 날카로우신 분이었거든. 그래가지고 너 지금 당장 옥상 가가지고 30분 동안 시간 줄 테니까 빨리 가서 연습하고 너희가 안 되면 너 그냥 집에 가야 된다 했는데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네 알겠습니다 하고 올라가다가 다시 옥상 버튼 다시 누르면 이제 엘리베이터 멈추잖아요. 네. 1층 누르고 집으로 도망갔어요. 왜요? 그냥 그, 너무 멘탈이 나가. 그 자리가 그냥 막 숨 막히고 막 예, 그때 공항이 왔던 거지. 그리고 집으로 런 때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인터넷 UCC가 유행할 때, 네. 그때 이제 내가 이제 일반인의 일반인 윤태훈의 뭐 포맨 못해 나오고 막 그러던 시절에 그때 영상 올리니까 이제 인기 동영상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때 이제 그거 보고 이제 JYP 그 신인개발팀 누나가 매니저 누나가 나한테 연락 줬었죠. 태훈아, 왜 집에서 그러고 있니? 그러셨구나. 그건 안 날 테니까 꽃이야. 회사 나와서 밥 먹고 노래 하나 부르자 형. 회사 나와서 노래 회사 나와서 얘기라도 좀 하자 그랬는데 그냥 답장 안 했어. 몰라 왜 그랬는지 그냥 뭐 그냥 간절함도 없었고 꽃이야. 노래 부르는 게 너무 좋았던 거지. 이제는 73억 자산가 그저 진 같은 고우트 그 자체. 73억이래 미친. 그 돈 있었으면 내가 이러고 아니지 여러분들. 정말 대한민국의 최고는 아마 그거 같아요. 평생 먹고 살 수 있을 돈은 내가 봤을 때 한 2-30억 정도면은 1인 기준에 네. 누릴 거 다 누리고 괜찮게 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코트야. 근데 100억. 코트. 100억이면 100억이 있고 내가 안 유명한 거야. 가장 안 유명하고 아무도 나를 모르는 내가 100억 있으면은 그게 진짜 대한민국의 최고의 가치 아닐까요? 왜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왜요? 아무 안 유명한데 돈이 많다? 이거는 시기 질투도 안 받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얼마든지 하고 살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명하면 유명할수록 있을까요? 예?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있죠. 벼락부자 된 그 코인러들. 코인 한창 때 잘 돼가지고 막 100억 200억 갖고 그거 이제 다 해가지고 건물 사고 스포츠카 타고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고 유랑하고 다니면서 맞네. 예. 그런 인생 사는 사람들이 제일 부럽긴 하죠. 근데 이쪽 계통에서는 나는 최고의 삶은 사실 보겸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보겸님 한창 잘 나갈 때 최고였을 때는 그때 보겸님이 영상만 올렸다면 몇백만 그냥 찍을 때라서 하루에 24시간이 있으면은 영상 촬영하는 시간이 한 2-3시간 내외인 거야. 예, 기획하고 이런 사람들 다 따로 있고 그러고 나서 24시간을 3-4시간 정도만 딱 써. 영상 찍고 그리고 나머지 20시간은 오로지 나를 위한 시간. 근데 한 달에 버는 수익이 최저 8,400 정도에서 달에 1억 6천 정도? 그런 삶을 사는 게 최고의 이제 이 계통에선 최고의 가치의 삶이라고 난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 그러니까 보겸님이 또 그만큼 꼭 벌었다 이런 건 아니지만 뭔 말인지 알지?
옥림 씨는 어떤 삶을 살고 싶어요? 저요? 예. 일단 연애는 관심 없어. 딱히. 네. 네. 외로움도 많이 안 느끼고. 딱히. 외롭긴 한데. 외로워요? 네. 외로운데 왜 안 만나요? 진짜. 진짜 윤성빈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아니 그게 아니라. 어. 외롭긴 한데 연애는 하기 싫어요. 연애는 지금 관심이 없어요. 외롭긴 한데 연애는 하고 싶다. 굳이 만나고 싶진 않다. 네네 맞아요. 아 제일 오래 간 게 얼마 됐어요? 2년? 2년? 좀 되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뭐 때문에? 그냥 뭔가 편해요. 너무 편해요. 뭐가? 아 그냥 지금 사는 진짜가. 게? 지금 이 삶이? 크으, 이거거든. 확실히 옥림 씨가 뭔가 좀 안 해.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제 개인적인 주관이에요. 옥림 씨를 본 지 얼마 안 됐지만 지금까지 토크 한 내용으로 지금까지의 그냥 정보만으로 봤을 때 유복하게 잘한 거지. 딱히 부족함 없이 어? 가정이 되게 평안한 가정 속에서 어 딱히 어떤 그 적 없이 자란 거지. 어떻게 보면 온실 속 화초일 수도 있는데 올곧게 잘 자라다 보니까 뭐 결함이 없는 거야. 예. 결핍이 없는 거지. 그래서 이런 여성분들은 예. 생각이 없어 보일 수도 있겠지만 볼살만 빵빵한 줄 알았더니 뭘 좀 암. 이런 게 좋은 거지 어떻게 보면 진짜. 예. 왜 안 먹어요? 아, 저 배불러요. 천천히 먹어요. 네, 천천히 먹고. 예, 천천히 먹어요. 정신이 건강. 어, 맞아, 맞아. 어. 그러다 보니까 딱히 뭐 외롭거나 뭐 이런 거에 대한 그런 생각이 별로 많이 없는 거지. 예. 나 진짜 별로 배가 안 고프네. 왜냐면 내가 방송하기 전에 뼈다귀 해장국 시켜갖고 먹었거든. 그래서 지금 자꾸 화장실 갔다 왔잖아. 벌써 두 번이나. 옥림 씨 같은 분들이 진짜 저기지. 어. 잘 큰 거지. 부모님이 자식 농사를 잘하셨네. 코트야. 게스트와 함께 콘텐츠 경매 어때? 공개 야무질 것 같은데. 아 에바야. 게임 할 줄 몰라. 어 안 돼 안 돼. 공게임은 에바야. 그런 거 말고 뭔가 옥림 씨도 이제 자기 소신이나 자기 생각 같은 거 얘기하는 거를 꺼리낌 없이 잘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네. 뭔가 좀 토크로 좀 빼보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노래도 합시다. 노래 어 노래도 좋고 어 적극적이 아주 마음에 드네. 코트야 밸런스 게임 가자. 어 제가 방송을 되게 많이 해요. 이거 장르를 가리잖아요. 솔방을 하는데 이제 시사라든지 뭐 최근에 떠오르는 이슈라든지 어 약간 이런 얘기하는 것도 좋아하고 코트야 네. 약발방 체험 해보실래요? 아 저 아, 약발방은 해봐 여러분들. 약발방은 게스트랑 하고 싶지 않아. 내가 싫어. 어 코트야 저희 같은 진따쇠들이랑 친해지시려면 게임을 하셔야 해요. 누나 해해. 눈물 많아요? 아니요 없어요. 눈물 없어요? 네. 코트야 같이 우슈는 어때요? 눈물 많으세요? 아니요 저 눈물 없어요. 저도 없어요. 좋네. 코트야 코웃 어떤가요? 코웃이 뭐예요? 코트야 웃겨라. 아 누가 웃기는 건데요? 시청자들이 옥림님 되게 잘 먹네. 그러니까 복스럽게 잘 먹네요 옥림님. 척지라서 그런가 봐요. 호감이야 옥림님 진짜로. 내가 사람 잘 봤어. 앞으로 게스트 방송 할 때도 네. 여러분들께서 이게 실장님들이 좀 뽑아주시는 그런 물망에 오른 역행분들 계시면 제가 이제 들어가가지고 좀 30분 정도는 다 모니터링 좀 해보려고요. 그래서 아 콧박이들이 좋아하겠다 안 좋아하겠다 딱 그 답이 나오는 거지. 어제 한 10분 정도밖에 안 있었는데. 아. 부캐로 20분 더 봤어요. 진짜요? 헐.
꼬막 비빔밥 입니다. 떡갈비요? 코트야. 코트 것도 더 먹어 모자르네. 아니에요. 아 이거는 저 나이 먹던 걸 먹는 건 무슨 깜빵도 아니고 교도소도 아니고. 코트야. 오늘 같이 옹님님 같은 분은 아 이거 좀 거예요? 젓가락으로 드세요. 아 아까 떨어뜨려서 아까 떨어뜨렸어요. 아까. 아 이거 아까 정말 떨어뜨렸어요. 그저 누가 그 떡갈비를 저 숟가락으로 먹어요? 드실 거예요? 안 먹어요. 근데 왜 그러세요? 제가 다 먹으면 되잖아요. 뭘로? 아 네, 드세요. 네. 네. 나 안 먹어. 몰루. 몰루는 뭐예요? 밈. 저 요거 하나 드세요. 이야 후식도 이렇게 매니저가. 아, 감사합니다. 이야 이거 보세요. 이야 전마가 저랑 4년 넘게 이제 5년째거든요 이제. 아주 잘 맞아요 저랑. 게임하다 만났어요. 진짜요? 팬이었어. 근데 배그 같은 게임 뭔지 알죠? 네. 네. 아 여기로 떨어졌어. 네. 아니 여기 여기 무너뜨려. 뭐? 옷에? 그때 만났지. 아 근데 같이 사시는 거면은 진짜 잘 맞으니까. 잘 안 싸우시죠? 근데 사실 싸우는 게 성립이 안 되죠. 어떻게 싸웁니까? 예. 말하고. 아 근데 싸운 적은 있다. 약간 좀 그 성격 다툼 한 적 있어. 라이프가 참는 거죠. 아 근데 진짜로 치고받고 싸우면 라이프는 초전박살 나죠. 구겨버리죠. 아마 여기다가 구겨서 넣을 수 있어요. 예. 저 정도는. 예. 코트야. 내 다음 콩벌레 큐 큐 큐. 싸움 잘하실 것 같다. 저요? 응. 안 싸워봐서 모르겠어요. 아니 딱 통뼈야. 통뼈. 어 맞아요, 저 통뼈예요. 통뼈고 단단한 타입. 정확할까 안 가봤어요. 달리기도 잘하고. 맞아요, 달리기 잘해요. 코트야. 새로운 여자친구분이신가요? 아. 맨날 뭐. 게스트 방송만 하면은 뒤에서 뒷결하네 여자친구 있네 뭐 이런 저기 하는데. 코트야. 다리 두께는 둘이 비슷할 것 같은데 키우 키우. 그러니까 키우, 다리가 키우. 말름이었어요. 다리보다는 약간 상체에 살이 쏠리시는 편. 아니 무서워요. 눈빛이 이렇게 무서워요. 저도 성체가 더 살이 많거든요. 코트야. 미니언즈 주인공인. 코트야. 백눈 깔군. 코트야. 상체에 살이 쏠린다는 말은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아니. 표현이네. 아, 우리 좋다. 코트야. 맛있어요? 과부검이병 걸려서 그래요. 저 오렌지 충이어갖고. 코트야. 빨리 밥 다 먹어라. 오렌지 다 먹는다. 코트야. 천천히 먹어. 불편 골짜기 눈빛이 후키우키우키우. 코트야. 조심하세요. 그러다 진짜 숨지세요. 무서운 사람이거든요. 코트야. 중력이 반대로 작용하는 건가요? 코트야. 비율 상하 70대 30 느낌인가요? 80대 20인가요? 그렇다고 봐야죠. 아니 그런 체형들이 있어요. 저도 하체는 잘 안 찌는데 성체가 좀 찌더라고요. 잘 찌면 하체 안 가요. 어 그럼 너무 돌려서 자기 몸매 좋다 이거 얘기하는 건데. 여자는 하체 살 찌면 별로잖아. 하체는 마르고 상체에 살이 갔다. 아니죠. 코트야. 이건 자기 몸에 좋다는 얘기네. 아니죠. 네. 맞죠 맞죠? 아니죠. 그... 아, 맞죠? 맞죠? 에이, 맞죠? 진짜. 봐봐요.
그래? 여자는 하체라고? 남자가 하체고 여자는 상체 아니야? 아 골반? 코트야 골반 이제 두 분은 다 이해하셨나요? 골반 좋지. 허리 사이즈 몇이에요? 26? 코트야 반반 고루고루가 최고 아뇨? 아, 저는 허리 사이즈 38. 코트야. 무한 넓이 공진 말해봐 코트야. 코트야. 너가 과부검이라고 해서 남들도 다 과부검이가 될 거라는 생각은 마. 허리가 그러니까 배 밑에 딱 거기 있잖아. 골반 있는 라인. 거기 둘레가 38. 배꼽 밑이요? 배꼽 밑에. 근데 허리가 배꼽? 허리가 배꼽 위 아니에요? 허리가 배꼽 밑이죠. 배꼽 밑이 허리라고요? 배꼽 그렇죠. 골반 아닌가요? 배꼽 밑은 그러니까 그 골반 라인 딱 그 정도가 38이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딱 그냥 벨트 라인? 배 바지 말고. 아... 하이웨스트 말고. 골반 바지. 배꼽 밑 맞아요? 옆에 제일 들어간 부분이 허리인 줄 알았는데. 자, 엉덩이 집 아, 한 그릇 다 먹었어. 야, 진짜 배고팠나 보다. 맛있게 잘 먹었어요? 아, 아직 떡갈비 안 먹었는데. 아, 그래요? 네. 떡갈비 먹어요. 네. 이거는 그만 먹을게요. 오케이, 랄프야. 이것만 조금 치워 줘. 예. 떡갈비만 딱 놔두고. 어우, 진짜 잘 먹는다. 떡갈비네. 국물 드셔야지. 국물 드셔. 아, 안 먹어도 돼요. 네. 국물 안 먹어요. 놓으세요. 아, 왜냐면 이거 오렌지 좀 이렇게 하셔서 고맙다. 사준 거 다 먹네, 야무지다. 그러니까 깨작거리지 않아 좋네. 코트야. 공인님은 똑똑한 편이신가요? 미국 수도 아시나요? 이미 얘기했어. 워싱턴 DC라고 이미 얘기하더라고. 코트야. 아니 바지를 입으면 아랫배가 걸쳐지는데 너가 38인치라고? 맞아. 안타깝게도 38인치야. 물론 배바지 입으면 이제 40 넘어가겠지. 42 정도 되겠지. 아 그래도 아디다스나 나이키로 2X 입으면은 그래도 뭔가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거지. 뭐 3용이나 여러분들 제일 많이 얘기한 3용이나 현배 정도는 아니라는 얘기지. 112kg야. 그래, 그러니까 현배 너무 갖고. 오렌지 벌써 드시는 거예요? 응. 맛있죠? 네. 형 좀 따 스트레이다 불러줘. 여러분 이거 봐봐. 이거 보면 나오잖아. 나 아가야. 상대적으로 큰 사람들 옆에 있으면은 이렇게 아가가 돼버리는 거야. 코트야. 코트 아가야 해 귀여워 베이비. 이럴 테니까. 코트야. 머리 제일 작네요. 저 때랑 지금이랑 똑같아요? 저 때가 오히려 더 쪘었죠. 어, 진짜요? 저 때가 진짜 120kg 때였고 지금 살 좀 많이 빠진 거고. 다이어트 딱히 안 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좀 제가 봤을 때는 당뇨가 아닌가. 코트야. 우리 코트는 아가야 헤헤 귀여워요 꾹꾹 까까와 헤헤 아이고 귀여워. 고맙습니다. 팬분들이 되게 귀여워하시네요. 까부는 거죠 얘 새끼들. 코트야.
확실히 바이크 타면서 빠지기 시작한 거지? 맞아, 진짜야. 이거 바이크 은근히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럼 중심 잡아야 될 거 아니야? 또. 아, 그럼요. 전신 운동이야. 옹림씨가 이렇게 잘 먹으니까 먹을 때 난 또 시청자들이랑 또 소통하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다. 분위기가 너무 좋아졌다. 네, 좋아요. 배도 편안해요. 하루 종일 안 먹은 걸? 저요? 네. 아, 그럼 배고플 수도 있겠다. 라면 최대 몇 개 먹어? 저 한 개요. 한 개? 네, 많이 못 먹어요. 많이 못 먹는구나. 네. 아, 아닌가? 많이 못 먹는. 그냥 적당히 먹어요. 인천은 처음 와봤죠? 인천 올 일 없을 거 아니야? 부평 와봤어요. 부평이요? 네. 어우, 친구가 부평 살았어가지고. 강한 자들만 살아남는 곳이라서 약간 좀 긴장하고 가야 되는 곳인데. 부평 어디 가봤어요? 그 거리요. 거리. 문화의 거리? 네. 어우, 거기 진짜 빡센 곳인데. 저녁에 갔어요? 낮에 갔어요? 낮에요. 낮에, 아이, 낮에는 약간 낮에는 한산할 때고 이제 저녁 되면 그때부터 이제 예. 아, 문화의 거리 엄청 막 길거리에 막 쓰레기 엄청 많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나는 어땠냐면 문화의 거리를 갔는데 난지 알아본 거야. 담배 피고 있었는데. 그냥 딱 봐도 20살, 20대 딱 초반처럼 보여. 네. 근데 귀걸이하고 키 크고 막 머리 그 특유의 그 바가지 머리 같은 느낌? 여기 투블럭 치고. 네. 그리고 담배 피다가 눈 마주쳤는데 이러더라고. 이러고 보더라고. 뭐요? 나 그거 보고 나서 좀 약간 문화 충격 먹었어. 담피다 눈만 쳤는데 이러더라고. 이러면서 와, 그 어린 놈이 근데 수원도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그 유혹의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약간 좀 모르겠어. 그 윙크의 의미가 그냥 까부는 거 아니에요? 까부는 거지. 아, 애들부터가 약간 좀 그게 다르더라고. 결이 다르더라고. 그 수원 또 인계동 있잖아, 여러분들. 인계동 껍다고. 맛인지 모르겠더라, 근데. 돼지 껍데기. 안 먹어봤어요. 수원에 괜찮은 카페가 또 있나? 아, 나는 이제 항상 그것만 다니니까. 코트야. 요즘에 바가지 머리 싼다 코 문질러버리고 싶다. 어? 행궁동. 행궁동이 뭐야? 행궁동 남문 쪽. 아, 수원 남문 쪽? 네. 거기 뭐 괜찮아요? 카페 엄청 많이 생겨가지고. 카페 거리 생겼구나. 네. 오, 좋네. 가보세요, 나중에. 안 가요? 네. 바로 안 가줄게. 치울게. 다 드셨죠? 잠깐만요. 아, 죄송해요. 천천히. 아니. 천천히. 야, 알프야. 뭐 이렇게 자꾸 뭐 빨리 치우려 그러냐. 이럴 때 담배 한 대 내가 또 피고 오고 그런 거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네, 오렌지 뭐 더 갖다 드릴까요? 어, 아니, 괜찮아요. 아니야. 야, 근데 진짜 오렌지 괜찮다. 너 손질 잘하네. 저거 블랙라벨 오렌지입니다. 당도시네. 당도 12브릭스 맛. 이야. 붙일 수 있잖아요. 블랙라벨. 맞아요. 제가 앞에 음식 있으면 다 먹어야 되는 그런 게 있어요. 오렌지 없어요. 다 먹은 거예요. 코트야. 옹님님 의자 냄새 한 번만 맡아줄래요? 밥 네, 먹고 맞아. 있잖아요. 아니 밥 먹고 있는데 의자 냄새 왜 맡아? 이제 맡아야 돼. 맞아요. 살짝 오래 먹어요. 많이 씹어가지고. 코트야. 수원분이슈? 행궁동을 아시네? 수원사람 맞아요. 향기로운 냄새 난다. 이거 내릴까요? 코트야. 곧 불합방귀도 먹어야 하는데 천천히 드세요. 감사합니다.